안녕하세요. 김양재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적이 무엇인가요? 가장 무서운 적은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같아요. 내 안에 열등감, 자존심, 이기심, 질투, 욕심,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들 때문에 미움과 원망이 생기고 화가 나는 것이죠. 말씀으로 내 안에 못된 나를 치유하기를 바라며 자 오늘 아침 달콤한 큐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 시편 111편 1절 2절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이란 공동체 즉 교회를 의미합니다. 정직함으로 성전의 안뜰에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할렐루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심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행함에 수고도 없이 특권만 누리려고 하니까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크신 일들을 볼 수가 없고 그러니 즐거울 일도 감사할 일도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사건이 와도 내 삶이 해석이 안 되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정말 크고 존귀하기 때문인데 이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크심을 느끼게 되면 감사와 즐거움을 저절로 고백하게 되고 즐거우면 주의 행함을 기다리게 됩니다. 내게 베푸신 주의 기적을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신지를 알게 되죠. 내게 그 어떤 찌질한 과거가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로만 기억되면 내 속에 그 억울하고 분하고 이런 천한 기억들은 저절로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우리의 생각을 또 기억을 품위 있게 해주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슬픔과 분노, 증오와 수치, 이 섭섭함에 천한 생각들만 남을 뿐이에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일로 기억하면 그래서 나의 수치조차도 하나도 수치로 남지 않아요. 나의 수치마저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표징이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날마다 기억하는 것은 이 천한 상처인가요? 품이 있는 감사인가요? 내 아픈 상처 수치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잘 증거하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데 그 얼마나 품이 있는 것입니까? 이제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했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경건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고 하네요. 그러니 내가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무슨 언약을 했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언약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성경이죠. 그 언약을 알기 위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죠. 이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 큐티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미리 확보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게 주시지 못할 것이 없으세요. 그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7절과 8절을 보니까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그래서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도 오직 하나님뿐이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주님이 진실과 정의로 내게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거룩하고 지존하신 주님을 닮아 구별된 가치관으로 살아갑니까? 시인은 10절에서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좀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지혜의 근본을 알게 해주세요. 이 지혜는 세상을 사는 요령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신령한 지혜입니다. 구원을 위해 밤낮 생각하고 애쓰다 보면 그냥 이 세상 지혜도 저절로 얻어집니다. 그 지혜가, 그 훌륭한 지각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렇습니다. 영원 구원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내 삶을 바라보노라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 구원의 은혜가 보일 것입니다. 기쁨의 찬양이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함이 그 입술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따르며 그 뜻에 순종합니까? 내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구원으로 인도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아픈 아이를 간병하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에 대해서 이제 묵상 간증을 하신 집사님 얘기예요. 이 집사님의 아이는 선천성 거대 모반이라는 이제 병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으로 아이의 상체 대부분이 검은 점으로 다 덮이고 팔다리 얼굴에도 작은 점들이 생겼죠. 모태신앙이지만 말씀의 공동체 안에 있지 않았던 이분은 생후 3주부터 시작된 수술로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안고 매일 울며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또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해질 무렵이 지나서야 아이를 데리고 인적 드문 곳으로만 다니기도 했답니다. 그러다 행여 사람들과 마주치면 온몸의 감각들이 쭈뼛쭈뼛 서며 불안했어요. 이런 일상이 계속되자 집사님도 이제 심신이 쇠약해져 돌발성 난청을 얻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살 소망이 끊어진 듯 살다가 이제 친언니를 통해 하나님의 계명을 보고 듣고 이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를 받았어요. 그렇게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고난 속에서도 할렐루야를 외치는 이 지체들의 간증을 들으니 뭘 이분이 깨달았냐면 자신이 얼마나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자신의 아이도 가족의 구원을 위해 초라한 모습으로 왔음이 깨달아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라는 고백을 비로소 하게 되었어요. 아이의 예쁜 얼굴이 모반에 가려지는 것 같아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도덕과 윤리의 잣대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무시하는 자신의 죄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해요. 이분의 적용하기는 아이가 어린이 큐티인으로 큐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거 날마다 하는 말 같지만 정말 가장 이 아이를 돕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처럼 아픈 아이를 둔 엄마에게는 큐티인을 선물하며 위로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진실로 크고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즐거움을 저절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가 내게 행하신 일,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내게 주신 축복들을 기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시는 모든 지혜와 지각으로 그 한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다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똑같은 상처고 똑같은 사건인데 하나는 천하고 하나는 귀하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로 내어놓는 기억이 된다면 이 모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은 정말 틀림이 없으십니다. 나에게 제비 뽑아주신 그 환경에 100% 감사하며 나갈 때 여호와께서 행하신 품이 있는, 품격 있는 우리들의 언어와 감정과 생각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주께 인도할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결단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